당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서희입니다. 아, 너무 좋다. 신서희입니다. 아니, 오늘은 와, 보세요. 무슨 분위기예요, 이거. 신성 씨도 우리 옆에 와 있고 네. 지금 좀 뭔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뭐 색다른 걸 준비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스튜디오도 살짝 바꿔봤습니다. 아, 오늘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지연이와 아. 아이들. 아, 저는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네. 지연이와 오늘...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네. 지연 아줌마하고 아이들. 됐다고! 아, 오늘 너무 기쁜 날이네요. 아무렴 어때요? 기분이가 좋은데. 근데 제가 네. 신성 씨가 이렇게 부러운 게 별로 없거든. 근데 한 가지가 딱 너무 부러운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부러운 게. 어떤 게? 아니, 제일 대표적으로 네. 노래를 잘하잖아. 신성입니다. 아니, 제대로 한 곡, 자기 곡 자꾸만 해주세요. 아, 달링, 달링, 내 사랑, 달링. 내 전부를 모두 줄 거야. 내 인생의 활력소, 그대의 가슴에 사랑의 금메달 줄 거야. 와~ 아~ 오늘은 당신의 활력 충전소 요 분위기로 그냥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네. 신성만큼 하루 만에 되지는 않더라도 신성의 한 10%라도 따라가자. 그럼. 예, 오늘 많이 느는 거지. 그래서 네.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 저희가 당신의 활력 노래방으로 오늘 순서 준비했습니다. 아우,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가수가 있지만 네. 또 우리를 가수로 만들어줄 분을 그러면 오늘 소개를 가수잖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고의 선생님들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스타 노래 강사 박미현, 임성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라 퍼주세요. 흥부자 노래 강사 박미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 나게 반갑습니다. 엄마들의 영원한 아빠 노래교실 대통령 임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된다. 예, 두 분 뭐 뵙자마자 기대가 되고 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아우, 저희도 이렇게 아니죠.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특히 박미현 선생님은 네. 잠깐 노래로도 약간 느낌을 주셨지만 아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많이 뵀잖아요. 누구요? 네. 아, 약간 그 머리 스타일 보면은 형숙 네. 선배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아, 맞아, 네. 네. 그거 있잖아요. 훌라훌라 잠시만요. 코에다 힘을 더 주세요. 시작. 훌라훌라 예, 얼굴만 보면 현숙을 닮았다고 하고요. 네. 저의 입담을 보면 또 김미화 씨도 닮았다고 하고. 아, 맞아요. 또 저의 맞는 끼를 보면 또 신봉성까지 닮았다고 하고. 예, 연예계에서 가장 이쁜 인들만 닮았다고 하는 박미연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유명하잖아요. 유산슬 노래로. 네. 요즘 유산슬 씨도 선택한. 그리고 허재 농구 감독도 선택한 조영구 씨도 선택한 연예계의 노래 강사로 알려져 있는 박미연입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임성환 선생님은 네. 약간 느낌은 저는 처음 뵀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용 선배님. 네, 맞아요. 좀 닮았다. 기타, 네. 기타 또 네. 들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네, 맞아요. 것도. 느낌 있어요. 네. 근데 또 부산 엄통령이라고 또 별명이 있네요. 네. 네. 이번에 저 예, 선거를 통해서 예,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네, 예. 미리 저는 선거 없이 예. 예. 방송에서 그냥 제가 이 소식을 얻게 됐어요. 네. 부산에서 이제 방송했던 모 프로그램에서 네. 조항조 가수님이 저한테 성환이 너는 정말 노래교실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엄통령이 됐네요. 이야. 네. EBS에 이 두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왜냐? 네. 어머님들한테 굉장한 진짜 자타공인 스타 강사분들이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어지간한 연예인들보다도 큰 사랑을 받으시면서 또 즐거운 네. 노래교실도 하고 계시는데 네.
소위 말하면 일타 스타 강사십니다. 노래교실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 인기 비결이 뭐세요, 두 선생님은?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담당자들이 하시는 네. 말씀이 여자가 여자한테 인기를 끌기는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런데 희한하게 박미영 강사는 여자들이 참 좋아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어요, 제가. 요즘요, 주부 노래교실 하다 보니까 이런 남성 강사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사실 입담이나 그 뭐 어떤 재치 이런 건 좀 타고났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씩씩하시고. 네, 거기에 또 어렸을 때 기계체조를 해가지고 무용도 좀 제가 하거든요. 율동이 또 자유로우시구나. 네, 항상 그 노래에 걸맞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34년이라는 오늘이 오다가 보니까 인기가 제가 인기를 끌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절로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네. 34년을 강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럼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아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5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네. 여튼 두 분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아직 노래를 제대로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시간 내내 엄청 신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활력 노래방 웃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더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문 좀 닫고 와라. 야, 막내야, 거기 문 좀 닫어. 요즘 환갑이래도요, 웬만하면 막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100세 시대,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청춘이란 내 인생의 어느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춘이란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 청춘이요? 네. 전 언제나 청춘. 언제나 청춘. 저도 역시. 지금도 청춘. 와, 좋아요. 자, 여기는 인생의 어느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청춘은 달라진다는 그럼,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자 네. TV 앞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방청석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네. 늘 푸르는 청춘만 존재하기 마련이죠. 내가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다? 오늘. 오늘. 어쩌면 이렇게 이전 아나운서 똑똑해. 나는 사회만 잘 보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오늘. 우리도 너무 잘해. 맞아요. 오늘.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네. Right now.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오늘을 만끽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인상 쓰면서 부르면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돼. 맞아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엔돌핀, 다이돌핀. 응? 막 옥시토신, 행복의 호르몬이 옥시토신 분비돼가지고 예. 코르티솔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저하시켜. 제가요, 건강 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입꼬리를 쫙 올리고 웃으면서 부르자. 네. 알겠죠? 네. 임정희입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리를 뒤집어라 해요. 자, 이 노래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한 5 번만 외치면 노래 끝나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소절. 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움직여주시고. 나이 약하라, 나이 약하라, 나이 같았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박수! 야. 자, 딱 두 소절을 했지만 네. 여기에는 기법이 세 개나 숨어 있답니다. 자, 첫째 뒤집대 잘 봐요. 나이 이 이걸 잘해야 해요. 자, 주먹 주고 주먹 주고 권투 글로브를 끼고 치고 빠지는 거야. 맞지? 그렇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적인 표현은 네. 어디를 그렇게 자꾸 쥐어박아요. 아니, 저 한 번만 치는 거야. 젊어지려고. 자, 이렇게 쥐고 네. 보세요. 잽을 날리듯이 네. 잽을 날리듯이 얼른 치고 들어오는 거야. 치고 빠지게. 네. 이거를 밀당이라고 그래요. 아, 밀당. 네. 근데 어떤 분은 밀당을 하면 밀고 당기고 박자를 한 박을 먹어요. 저 한 박에 와주는 거야. 옳지. 그래서 보세요. 해봐. 시작. 오, 좋아. 그런데 이때 목을 뒤집으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당길 때 머리 끝으로 올리는 거야.
준비 시작. 오, 잘해. 자, 우리 신성 씨. 꺾기의 달인. 자, 가습기 보이스 달인. 자, 딸기 조교. 자, 그걸 잘해봐야 돼. 시작. 나이. 야가라 나이 야가라. 와, 와. 야, 이때 네. 소리 질러줘야 돼. 박수 주세요. 아, 오빠, 오빠. 참 잘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 네. 이지연 아나운서 아까부터 자, 계속 목을 계속 풀어주던데 한번 그, 보겠습니다. 그거 올릴 때 눈을 네. 뒤집으면 안 돼요. 이? 자, 이? 이걸 잘해야 돼. 시작. 이? 아니 노래 해야 돼. 제가 이야기했죠. 나이 야가라 나이 야가라. 오, 오, 잘했어. 됐다 됐다. 자기만의 기법이 있고만 네. 선생님은 치고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응? 이러면서도. 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가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꺾을 때는 몸놀림이 다르긴 해요. 아.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치고 빠지면서 소리를 끌어올려라. 아, 오케이. 나이, 약하라, 나이, 약하라, 나이 같았어. 야 선생님이 아까 샘여림이라고 그랬죠. 아, 네. 밀당. 점점 세지는 거야. 어. 나이, 이것보다. 그 다음 나이, 나이. 커지고 나이가 돼 여기까지 점점 꽃이 만개하듯이 커져라. 그다음에 소녀 어떻게 여리게 내려와라. 아~ 자 거기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준비. 하나 둘 시작.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정통 트로트는요, 쓰리고를 잘해야 돼요. 아, 쓰리? 꺾고, 꺾고 흔들고, 흔들고, 뒤집고, 이걸 잘해야 돼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초보자도 선택해서 잘 부를 수 있을 만큼 세 가지를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여기만 뒤집어주고, 잘 가주시고, 자, 그 다음, 네 마디가 한 소절이거든요. 두 마디면 몇 소절이, 아니, 네 마디가 한 소절이니까 네. 두 소절이면 몇 마디? 여덟 마디. 그죠. 여덟 마디마다 규칙적으로 여덟 박자를 길게 밀어주는 소절이 있어요. 아. 마무리. 이때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러면, 아이고, 기운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젊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네 박자를 쭉 밀어라. 어떻게 해라? 네 박자를 쭉, 쭉 밀을 때 어디다 힘을 줄 거야? 쭉 밀고 마지막 네 박자의 갈매기를 네 마리를 띄워라. 띄워라. 아, 네 번.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알았어요? 자, 사실은 이 노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좋아요. 아,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힘들... 그냥 너무 길게 빼지 말라는 거, 힘 빠지니까. 네, 아래 힘 주고 쭉 밀어주고 뒤에서 떨어라. 자, 그럼 여기까지만. 사실 이 노래가 이 여덟, 80%가 차지하는 부분. 아, 이 부분이.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준비. 하나, 둘, 시작.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밀어요. 젊은 날. 뒤에서 털어주고 연결해. 내 애과. 함께 해주세요. 묻지를 마세요. 묻지 마세요. 네. 알았어, 뭐하나요? 쭉 밀어주고, 흔들어주고,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아, 쭉 밀어! 지, 계속 바꿔주고! 오, 잘했어요. 자. 이 되네. 아니 근데 다 노래를 아시는 것 같은데 세 분 다. 네. 아니 이 노래를 모르면 안 되죠. 각종 대형 오디션에 앞다퉈서 서로 부르겠다고 하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아주 절제되어 있지만 아주 맛깔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네. 그래서 두 소절마다 여덟 박자를 쭉 밀어주고 꺾어준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요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답니다. 자 노래는 두드러지게. 포인트를 줘야 돼. 포인트를 줄 때는 끊어라. 어떻게 하나? 끊어라. 예. 하다가 딱 잘라주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무자들듯이 자르면 안 됩니다. 아. 노래니까 치고 빠지듯이 밀당으로 밀고 당겨주면 된다.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쭉 밀고 뒤에서 갈매기 아~ 내 머리 네. 알겠죠? 오. 여기를 마음의 나이가 이어 부르지 말아라 부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끊고 가자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네. 다 같이 준비 네 박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마음 잘라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좋아요 세월도 이겨가는 것 자 마지막 소절 하나 둘 따라하세요 잊지는 말아요 아시다시피 예, 음악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 아. 폭발해라 잊지는 말라고 터뜨려라 아. 터뜨려라 자 이때는 어떻게 터뜨릴 거냐 예. 자 해보세요 혓바닥이 공기 나오는 목근육을 막고 있나요 혀를 혀가 안쪽 혀가 목구멍을 막게 그때 압력을 높여야 돼 우리 아. 압력밥솥에 불을 지피면 공기가 뜨거우니까 어때요?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그때 눈알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찢지는 이제 성대첩지 붙여놨다가 압력 높인 상태에서 딱 터뜨려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잊지는 잊지 이렇게 하면서 아, 소리를 밴드 눌러서 가게 되면 노래 맛이 맞아, 맞아. 요 소절만큼은 압력을 높였다가 터뜨려라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 어떤 날? 가장 젊은 밀어 쭉 밀고 갈매기 몇 마리 기록 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네, 자 여기 잊지는 말아요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마지막 소절입니다 자 몸 좌우로 둘 셋 넷 잊지는 말아요 어디서 지금 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틀렸어요 네. 왜? 어디서 너무 아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잇 하면 어떡해 네. 김 빠진 소리 났는데 지금 아니, 한 네. 박자 쉬는 건데 두 박자 쉬었잖아 아, 내가 좀 늦었다고? 장미 아나운서 네. 지금 보니까 네. 예, 압력박솥인데 좀 오래된 압력박솥 압력이 안 되는 거야 네, 너무 터지는데 한 1분 걸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규직이지 말고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아유, 맞아요 맞아요 역시 네. 그래서 모았다가 눈치껏 찌는 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